바구니에 사랑 쌓고 세월로 골드려 눈물 한 잔 웃음 한 잔 층층이 쌓다 보니 요즘 제가 계속 스케줄 너무 많았어요. 네. 좀 큰 방송들도 많고 경연대회도 있고 막 이래서 연습을 정말 하루 종일 한 40곡 이상을 부르는 것 같아요. 예비야.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오늘 정말 제대로 사랑탑 노래를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예쁘게 뭐 안 들려드린, 못 들려드린 것 같아서. 아 근데 그 감정은 네. 저 우는 줄 알았어. 아까 그 소 또 나오는 줄 알았어. 웃네. 아 근데 네. 금잔디 씨 지금 네. 금잔디 씨 노래도 듣고 하고 있는데 네.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거든요. 네. 여기서 우리가 좀 보내드리기는 그런 게 네.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뭐 듣고 싶은 노래 너무 많거든요. 너무 많거든요. 네네. 어떻게 시간이 되시면 그러면 오늘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라디오로 또 인사를 드리지만 2월 1일 날요. 예. 돌아오는 2월 1일 날 저는 대전에서 제가 사실 데뷔한 지가 20주년이 되는 해예요. 올해가. 예. 그래서 20주년 기념해서 금잔디 단독 투어 콘서트,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2월 1일에 대전 그 우성대학교 예술회관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오늘 듣고 싶었는데 못 들으신 곡들이 있으시다면 네. 그때 오셔갖고 제가 아마 다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. 아니, 그러니까 저만의 무대. 예. 저희들은 또 이제 4부에서 같이 하려고 지금. 아, 또 하자고? 그래? 아니, 나는 또 그냥 실망이었나 봐. 끝났는 줄 알고 그냥 너무 아쉬워서 그때 다 들려드리려고 그랬죠. 아니,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하도 많이. 아, 우리 이제 4부로 네. 넘어가서. 아, 또 해요? 우리 들을 건 있잖요. 그래요. 안 들으면 안 되지. 그래요. 그래요. 네. 자, 그러면은 이제 광고 듣고 4부에서도 계속 콘서트 얘기도 좀 해보고요.